숙소에서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엄마! 아, 내가 듣기로는 분명 여기 미래에서 온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 친구들이 지금 귀여운 포즈를 잘 짓는다고 하는데, 아, 이게 어? 혹시 너희들이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덕 방지 위원장 이슬재, 느낌 있는 남자 제 페르요. 휴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휴 어떤 위원회 단체시잖아요. 맞아요. 네. 휴덕 방지 위원회. 오케이 맞습니다. 우리 미래에서 온 소년들을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인자 피처. 안녕하세요. 미래 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숲의 목소리 리안입니다. 네. 한번 들려주세요. 숲의 목소리. 와, 울창해.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코튼캔디 시황입니다. 코튼캔디요? 제 매력은 한입 베어물면 그 녹아들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크리스마스 도현입니다. 캐롤 한 소절 한번 부탁드려요. 상황극이 또 있어. 오케이. 바로 보여줘. 아, 도현이 형. 아, 또 크리스마스인데 또 크리스마스 캐롤 한번 불러줘. 한 번만. 노래 끊었어. 노래 안 부르고 했잖아. 아, 불러줘. I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 좀만 더 올려줘. There is a snow spirit. 도현 씨? 첫 번째 이유는 생일이 크리스마스고요. 그리고 팬분들께 크리스마스처럼 항상 설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재랑둥이 동표입니다. 와! 아, 진짜 우리 캠을 부탁드렸잖아요,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미래소년의 리더 준혁 씨입니다. 우와! 아, 이거는 뭐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생각과 그런 세포들이 약간 나를 잠재웠다가 커가면서 깨어났다. 우리 감독님 빵 터지셨어. 우리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에서 무지개 막내 유빈입니다. 왜 무지개 막내예요? 무지개가 색깔이 되게 많잖아요. 예. 저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이런 걸 뜻하려고. 유빈 씨 그럼 빨간색 한번 보여줘요. 빨간 색깔. 빨간색이요? 예, 하나 둘 셋. 빨간 색깔. 그러면 주황색은 뭐지? 주황색. 둘 셨. 셋. 빨간색 아니야? 주황색과 빨간색이 비슷하니까. 좋아. 미래소년의 늑대 리더 준혁입니다. 왜 늑대예요? 아,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예? 우두머리가 자기 무리들을 잘 챙긴다 해서 저도 이제 멤버들을 잘 챙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멤버들 동의하십니까? 네. 와, 동의합니다. 여기 우리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뭐더라? 엔젤. 저는 미래소년의 천사 카일입니다. 천사. 박수를 한번 치고. 자, 좀 더 크게. 데뷔 미니 앨범 켈리아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우리 준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게 또 앨범 소개가 따로 있습니다. 좋아. 네. 앨범 소개 누구지? 접니다. 유빈이. 저희 미래소년의 첫 미니 앨범 킬라는요, 타이틀곡 제외 총 수록곡 5곡이 있는데요. 무지개처럼 정말 다양한 색들이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타이틀곡 이 킬라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미래소년의 메보와 메댄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한번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속으로 신호를 보내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메보는 노래를, 메댄은 춤을 추는데 텔레파시 한번 주고받으시고요. 하나 둘 셋. 그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잠깐 싸우지 말고 오오오 오케이 들어와. 자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잠깐 진짜 이거 맞아요? 일부러 한 거야 자 하나 둘 셋 날까? 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한번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불러주세요 We are, we are, we are future 더 화려해지는 뮤직 지친 마음을 달려봐 미친 밤을 달려봐 future 오케이 데뷔 에피소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일곱 멤버가 정확하게 모인 시기는 언제예요? 저희가 모인 거 하나 2020년 11월 말 오 일곱 명이 만나게 된 게 그렇게 길지만은 않네요. 아, 예, 다 같이 모인 게 제일 마지막에 이게 팀에 합류한 멤버 있어요? 도현. 네. 이제 도현 씨 제가 여섯 명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 나 이제 성공하겠다 뭐 약간 이런 기분이라든지 아, 이거는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주얼적인 구멍이 없다. 약간 다 잘생겼다. 룩배 왜 그래? 왜 가려? 근데 도현 씨도 비주얼 구멍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제일 잘생겼다. 뭐야 메인 비주얼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일부러 얘기하려고 내가 왔음으로 완성이 사실... 됐다 도현 씨가 약간 이거 아니 걸림 그럼 도현 씨가 가장 마지막에 들었고 제일 빨리 들어온 멤버가 혹시 카이리가 저 2016년 네 들어왔어요 와 2016년이면 와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면 한 멤버마다 올 때 첫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준혁이 형 오디션 보러 왔을 때 문을 열어줬거든요 아, 제가 진짜? 맞아 괜찮네 타이 씨 마음에서 네. 합격 오케이 합격 유빈 씨는 어땠어요? 아 유빈 씨는 되게 애기 같았어요 지금은? 지금은 애가 좀 많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얘 어떤 부분이 좀 변했어요? 숙소에서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아예 그냥 아예는 아니고 아 깜짝 놀랐잖아 지금 어떻게 숙소 생활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숙소는? 동파랑 쇼영이 네 저랑 같은 방을 쓰고 다섯 명이 아오? 네 나머지 왜 이렇게 2대 5로 나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동파랑 같이 방 쓰게 됐고 자연스럽게 나머지 다섯 명 아 큰 이유가 없었네요 나머지 멤버는 다섯 분이서 쓰고 있는데 네 좀 잘 자요? 다섯 명이 네. 다 잠꼬대가 심해요 우와 다 다르게 시영이 자다가 흥냥냥냥 네. 이러고 진짜예요 시영 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억나요? 아 그 기억이 안 나 혹시 또 카이 씨 또 한 분 정도 더 있어요? 약간 잠꼬대 하는 거 카이리가 코를 좀 많이 고는데 코를 고면 원래 그냥 자잖아요 보통 근데 카이리가 하나 일어나요. 일어난다. 네. 자기 소리 놀래. 자기 소리 들어. 다섯 명 방이 되게 힘들겠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TMI 정보를 마구마구 뿌려보는 시간입니다. 밸런스 게임 다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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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음식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앞에 거면 손을 드시고 뒤에 거면 손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짜장면이면 손 죄송해요. 자 다시 할게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여기 두 분 짬뽕 후라이드 치킨 대 양념 치킨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세 분이 후라이드 치킨 탕수육 부먹 대 찍먹 하나 둘 셋 오! 오! 만장일치 진짜 찍먹이에요 다? 부먹이 하나도 없어요? 네 난 부먹인데? 오 찍먹 오케이 오케이 곱창 대 닭발 하나 둘 셋 아 어려워 진짜 어렵다 곱창 대 닭발 어려웠어 시리얼이 눅눅하다 바삭했으면 좋다 자 하나 둘 셋 네. 눅눅하게 먹어? 어떻게 그렇게 먹어? 이거 뭐예요? 동근 씨 이거 뭐예요? 네, 약간 바삭하게 먹다가 조금 담궈진 눅눅한 맛을 먹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거 맞지? 처음에는 바삭하다가 이제 네. 나중에는 오케이 오케이 자, 마라탕 호 구로 하나 둘 셋 완전 호 저 완전 호 그러면 도현 씨랑 카이 씨 아예 못 먹어요? 잠시 카이 왜? 마라탕 왜 못 먹어요? 샴푸는 저는 먹긴 하는데 이렇게 시켜 먹진 않아요 자 파인애플 피자 호 구로 하나 둘 셋
이거는 맞는 우와! 다 알고 있었어요, 멤버들은? 네, 파인애플 네. 피자 빼자? 네, 절대로 시켜 먹지 않아. 그럼 무슨 피자 주로 먹어요?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자, 마지막입니다. 민초 대 반민초. 자, 하나, 둘, 셋! 민초. 오, 민초단이네. 맞네, 민초 4명이나 있네. 카이신 또 일주일 굶었는데 막 먹을 게 민초밖에 없다. 이러면은 민초를 먹겠지만 돈 주고 먹고 막 그런. 왜요, 왜요? 치약. 상민 씨 세제용품 별로 안 좋아하네. 치약도 별로고, 샴푸도 별로고. 미래소년 이뻐! 그래서 각 멤버들끼리 서로를 추천해 주시면서 아, 이 형은 이게 입덕 포인트예요. 아, 이 동생은 이거 잘해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툭툭 던져주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리안이부터 한번 가볼까요? 성대모사. 오! 리안 씨 성대모사 잘해요? 네, 그거 말고 혹시 뭐 개인기로 뭐 춤이라든지. 아, 레인보우. 레인보우. 아, 레인보우. 레인보우. 잠깐, 레인보우는 유빈이 아니었어? 아, 레인보우. 아, 레인보우. 기술이. 아, 긴장. 와! 짜자! 짜자! 와! 자, 우리 시영이 이뻐 한번 하나씩 던져줘요. 시영이는 뭐니 뭐니 해도 나이키죠. 오! 나이키. 나이키 한번 볼까요, 나이키? 와, 일단 물구나무까지 했고, 어? 도전! 자, 우리 처음 본 주제. 도전! 나이키가 뭐지? 궁금하다. 오, 하나, 둘, 셋. 오! 좋아 좋아 좋아. 혹시 또 시영이 또 다른 거 있어요? 좀비 연기를 그렇게 잘해요. 좀비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 했습니다. 어 진짜 어떤 작품? 좀비가 뒤 오는데 살기 위해서 좀비 연기라는. 어 되게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좀비가 따라오니까 나도 감염된 척 하는 연기. 어. 오케이 한번 볼까요?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와 진짜 좋다. 자 다음 도현 씨 이뻐. 우리 멤버들이 하나씩 던져주시겠어요? 도현이 형이 약간 이쁘는 좀 그런 건데 등산 다니고 문학 소년 같은. 오 그러면 여기가 산이라고 생각하고. 아. 등산하는 모습 한번 보여줘요. 등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동필 씨가 푹 빠졌는지. 어 등산하는 입덕 포인트 시작. 어? 와 정말 힘들겠네. 제가 동표 씨한테 빠진 입덕 포인트는 상황극이지 않나. 상황극. 한번 상황극 던져드려도 돼요? 어. 이게 맨날 연기하던 온 느낌. 어. 형. 나. 이복기 말보다도 망해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깨워야 되는데. 깨워야 되는데. 아, 형 안 깨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형 일어나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동표 씨가 애교 한 번. 자, 팬분들한테 이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는 동표. 여러분, 동표는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진짜 입덕 포인트 그 자체네. 잘 살렸다. 어제 봤어요 우리 시영 씨. 아 귀엽네요. 어제 도전해 보겠어요? 아 시영이가 또 저희의 또 막내 라인이기 때문에. 뭐 시영 씨도 뭐 짧게 네 그러면. 딴다? 딴다? 어 막내 유빈. 막내 저희 진짜 신막내가 유빈이에요. 유빈아 한번 보여줘. 왜 그러셨습니까? 막내 타이틀 시영 군을 뺏었다고 하던데. 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분이 되게 좋고요. 네. 한번 애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야호 우야호. 또 뺏어요. 아 들어온다. 자 다음 우리 준혁이. 약간 좀 못 알아듣는. 아, 숨을 굉장히 잘 추는 사람이. 그래서 네, 메인. 그러니까 메텐이니까 메텐 댄스 한번 보자. 지렁이 웜이라고. 가자. 브로카.
가자! 어, 동표 이뻐 나왔다. 뺏었다. 시작! 어퍼 어퍼 괜찮아? 괜찮았다. 창피하지 마. 잘 살려줘. 잘했어 잘했어. 자, 우리 마지막 카엘이. 우리 카엘이. 카엘이 이뻐. 아까 뭐 성대모사 뭐.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혹시 VJ 특공대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잘해요. 이게 너무 맛집. 너무 맛집. 오. 세상 모든 것이 맛집이다. 오. 오늘 분위기도 혹시 VJ 특공대로 가능해요? 여기만 한 번. 지금. 아 망했다. 지금이 입덕 포인트.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미래소년 입보 대 성공. 마지막 코너는요 네. 우리 한밤 휴방의 대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원캠 대. 어땠어요? 동빈 씨는 어땠어요? 아 왜 라이언 감독님이신지 아실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래도 리더가 살짝 앞으로 살짝 한 걸음 나와주시고요. 한 걸음 한다. 아 에너지가 너무 좋아. 상점 미래 소녀 위 아이돌은 덕후들이 쉬지 않고 빠져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덕자를 만들어 오늘도 덕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한 휴덕방지위원회 장 유재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덕질을 멈춰선 안 돼! 휴덕방지위원회 구독과 좋아요